오늘 말씀 잠언서 4장 어제 이어서 20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항상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어저께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이정표가 놓여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생명의 길은 동쪽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악한 길은 서쪽으로, 방향이 표시가 분명히 되어있고 이 이정표를 우리에게 박아놓은 곳이 십자가다라는 거죠. 이 십자가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을 제시해준 이정표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육의 것을 그대로 쥐고 살면 악한 길로 나아가는 자이지만 십자가에 내 육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복종케 하고 못을 받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죽고 주님의 의로 사는 자가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하나하나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내 귀를 기울이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들으라 라고 말한 거, 이 듣는 자는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들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를 집중합니까?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집중하지 못해요. 어디에다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말씀에만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나로 하여금 악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하나 십자가 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에 집중을 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나에게 말하고 있고 나에게 어떻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이정표라 그랬는데 이정표의 글씨를 주의 깊게 읽어야 되잖아요. 주의 깊게 읽어야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예요. 십자가를 주의 깊게 성경을 통해서 읽고 깨달아 알아야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내 귀를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창세부터 계획하시고 말씀해 오시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해 온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진 것은 그들이 초점을 잘못 맞추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우리의 초점을 율법에 맞추느냐? 우리의 초점을 교회 생활에 맞추느냐? 우리의 초점을 십자가의 말씀에 맞추느냐? 우리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지느냐? 아니면 내 가정에 맞춰지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다 그랬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재물에 마음이 있으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사람은 이 재물에 마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재물을 하늘에 쌓으면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다는 거죠. 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영생에. 길, 그 생명의 길에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가?
내 귀가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그 일곱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교회마다 그 말을 반복해서 했어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며, 그리고 그렇게 잘 귀를 기울여 이기는 자는 무엇을 주겠다. 이기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되어진다. 이기는 자는. 자, 그러니까 아, 이기는 것은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느냐? 바로 귀 있는 자가 되어져서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잘 듣는 자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자.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하고 있고 지금 나의 삶 속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기 귀를 기울이셔야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나의 죄에 초점이 맞춰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는 그 죄 때문에 좌절하게 돼. 근본 나는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나의 죄에 초점이 맞춰도 끊임없이 발견되는 건 죄뿐이고 다른 사람의 죄에 초점이 맞춰져도 기대할 수 없는 죄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성령님의 사람은 죄를 알되 죄를 분별은 해야 돼요. 내 안에 어떤 죄가 있고 어떤 부족한 것이 있는지는 주님이 드러내세요. 말씀 앞에 빛 앞에 드러내게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압니다. 근데 이거를 알게 되어지지만 아하 그렇구나. 네가 그동안 나를 지배했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는 주인이 될 수 없어. 네가 나의 주인으로서 이제까지 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여 내어 쫓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더 이상 너는 나의 주장하는 것에 힘이, 능력이, 권세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걸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분별해서 선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해서 그 실체를 알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하도록 용납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죄에게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것. 이제는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성령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아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근데 여전히 나는 그 죄를 짓고 있어. 죄 가운데 있어. 그래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두려움의 영아, 너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두렵지 않아.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우울해질라 그래. 디프레션이 올라 그래.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그 영에 지배받을 필요가 없는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니까 두려움의 영아, 우울증의 영아, 너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더 이상 나는 우울하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디프레션 되지 않아. 선포하는 이유는 그냥 입으로 선포하려니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믿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죠. 왜?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주의를 기울여 드려보니 내가 여기에 절대 좌지우지 흔들릴 필요가 없어.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이게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하고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올라오는 불안감? 불안해요? 네가 지금 나를 주인 노릇하려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불안의 영은 떠나가. 나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고 그 주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상황은 상황이고 이걸 이렇게 따로 분리해 놓으면 말씀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은 어디 갔고 여기에 좌지우지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 이정표는 죄에 대해서 내가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살게 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깨달아 알았을 때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탁 돌이키는 거죠. 회개가 뭐야? 돌이키는 거. 그때부터 더 이상 그 더러운 영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더러운 영에게 속지 않고 나는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생명의 말씀으로 자유하는 자가 되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인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지고 있는지 믿음이 어느 상태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주의 깊게 나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 문제에서부터 해결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 열심히 듣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서 귀를 말씀에 기울이려고 애를 쓰십니다.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적용을 안 해.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더 분명하죠.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귀를 기울인다라는 건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지도록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 21절에 하는 말씀은 내 마음을 지키라요. 이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 지키라. 이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늘 묵상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늘 묵상한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눈으로 읽고 지나가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눈에 읽었으면 묵상하면 마음으로 새기라는 거죠. 이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기록되게 하라는 거예요.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대새김질을 한다라는 얘기는 이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얘기는 이 말씀을 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었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어. 이 말씀을 되새기면 나는 이렇게 칠 필요가 없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기는 자잖아. 나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잖아.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일어서야지. 이렇게 넘어져 있을 필요가 없지.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건 열심히 세상 지식을 주는 책을 읽으면 그 세상 지식이 내 생각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지만 주님의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고 늘 묵상하면 이 말씀이 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해서 떠올라요. 말씀이 떠올라요. 모든 순간에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끔 되어주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 이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에 간직해야 돼. 새겨야 된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늘 내 마음을 새기도록.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네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 입으로 시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이것이 입으로 시인한다는데 입으로 말씀을 말하면서도 생각 따로 입 따로 이게 많아요. 생각은 생각대로 가고 입은 입대로 가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생각은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고 알아지지도 않고 따로따로 놀아요. 내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즉 생각도
말씀에 지배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마음에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냥 빈말. 여러분 빈말 참 많이 합니다. 지식으로 알아서 들은 거를 말을 하는 거인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들은 말을 입으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구원을 받은 자인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머리로 알아요. 마음으로 안 믿어. 그러면 구원을 안 믿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나의 단 한 번 구원이신 것을 이 십자가 복음을 알고 그러니까 이 이장표를 보고 알아서 그 이장표를 자세히 보고 알아서 이제 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걸 내가 안다면 십자가에 내가 당연히 죽은 자인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은 자예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시죠. 넌 죽었어. 마귀가 나에게 죽지 않았음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줘도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야. 너는 사망에 대해서 더 이상 관계하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사망이 더 이상 나하고 관계 없어요. 사망의 그림자가 악한 영들이 나하고 관계 없어요.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사는 자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입에서 있으면 이 말씀이 마음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올 때 아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불신이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 믿음을 정리합시다. 주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그분에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걸 하려고 조차도 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기만을 원하셔요.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게 빼앗기지 않냐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역사하는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자.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입의 시인은 빈말의 시인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의 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선포를 하신다면 그 선포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빈말이 아니니까. 아멘? 믿음의 선포이니까. 그렇게 될 때 내 입의 말의 시인들은 이 말씀의 시인들은 생명이 되며 그것들은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는 심령에 반드시 할례 받은 자인 거 맞죠? 죽은 자 맞죠? 십자가에 내 심령이 쪼개진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례 받은 자는 죽은 자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마음을 주장하고 그래서 입술을 주장하는 자가 되어지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그에게 있고 그 생명의 역사는 우리 몸에 생명을 주니 온 몸이 그 생기로 말미암아 사는 건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은 육의 건강도 줍니다. 주님의 생기가 내 안에 지배되면 지배된 만큼 육체의 생기도 주장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23절 말씀. 이것은 외워둘 필요가 있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나에게 지킬 만한 게 많은 게 있는데 그 지킬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 내 마음을 지킨다는 얘기는
심장이 맨날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게, 할례받은 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만 역사되어지는 물된 동산이 되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서 나오니, 바로 그 할례받은 그 장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진 내 심령 속에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 곧 내 심령에 십자가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사망한 나와 관계없어, 그런 자가 될 때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귀한 말씀 55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이 이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당당하게, 사망은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내 마음의 십자가에 내가 딱 죽은 사람은 난 이미 죽었고 예수님만의 생명으로 사는 자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게 어딨어? 나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절대 놀지 않냐. 용납할 수 없어.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예수님의 생명만이 나를 주장하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그런 이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하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 이게 나를 더럽히기 때문에 절대 입에까지 나오지 않게 이 마음에서 십자가에 딱 못 박아서 거기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입에까지 나오면 그게 그냥 나를 완전히 덮어버려요. 더럽혀지게 해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은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올 때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 하지만 마음에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이 생명의 말씀만 내 입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살아 일어나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니,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생명의 말만 나올 수 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킨 사람, 그런 사람은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사람이 그 마음을 지키게 되어지면 완고한 것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 안에서 완고한 것을 기도로 십자가에 못 박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으로 이기게 되어지면 입에서 완고한 말, 비뚤어진 말 안 나오겠죠. 입술에서 비뚤어진 말, 완고한 말을 멀리하라는 건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한다고 입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게 퍽 하고 터지거든요. 중요한 건 입을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에서 해결을 보고 마음에서 요동할 때 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생명으로, 주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이 마음의 평안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입에서 안 나와요. 마음에서 다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이는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 이 말씀을 되새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는 눈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는, 첫 번째 귀를 말하더니 그 다음에 마음을 말하고 입술을 말했어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볼지어다. 왜 눈을 말했느냐? 눈이 바로 볼 때 넘어지지 않거든. 눈이 바로 볼 때 구덩이가 있구나, 언덕이 있구나, 넘어질 돌이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소경이라고 말했어요. 왜 소경인 거예요? 그들은 본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그들은 잘 지키고 의롭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그들의 눈은 소경이었어요. 차라리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소경처럼 아예 날 때부터 소경인 그걸 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인데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소경은 참 안 됐다.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그 소경으로 살았나?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소경으로 됐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이 뜸을 받았을까? 문제는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가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가는 길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 분별도 안 된다는 걸 발견하는 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눈이 어떻게 져야 밝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본다고 생각했지만 제사장들이 본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생각 속에서 그들은 갇혀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우리가 소경인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어둠이고 오직 빛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낮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낮이지만 예수님이 없는 곳은 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내 눈이 밝아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려면 나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빛과의 사귐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빛과의 사귐은 곧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늘 내게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이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일 때 주님과 사귐이 있고 그런 사람이 주님과 교통함이 있고 주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의 눈은 밝아지는데 뭐에 대해서 밝아져요? 말씀에 의해서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보다 많이 눈이 밝아지셨죠? 말씀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눈이 밝아져요. 근데 이 눈이 밝아졌을 때 죄인으로 밝아지면 어떻게 돼요? 벌거벗은 것을 봐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벌거벗은 것을 보고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 수치를 가리라고 했어요. 주님은 이 눈을 열어주셨을 때 나의 수치를 보고 남의 수치를 보라고 열어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바로 열리는 건 주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악의 길과 선한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분별하여 볼 수 있고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잘못돼서 율법적으로 깨달아 알아주면 무슨 눈이 열려요? 죄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수치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으로 열려버리면 판단하는 쪽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얼마나 귀한지 이거를 더 알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더 귀하고 더 달고 오묘하고 맛있어서 그것을 더 사모하는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눈이 열리는데 율법으로 눈이 열려도 눈이 열린 줄 알아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줄 알아요. 아니요. 율법으로 눈이 열리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소하고 교만해져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뜻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율법의 눈은 나의 죄를 정죄를 하지만 은혜의 말씀의 눈은 나로 하여금 용서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회개를 하되 감사와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눈이 열려 있느냐. 우리 눈은 우리의 마음의 등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빛이 나에게 눈을 뜨게 해야지 율법의 말씀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걸 마귀가 사용해서 죄로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게 만들면 이 눈은 잘못 떠진 거라는 것. 우리 눈이 바로 떠지는 것. 죄를 깨닫대. 바로 뭘 깨달아요? 양면성. 죄를 깨닫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이런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이런 죄인을 이렇게 참으신다니. 이런 죄인을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시키려고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니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몰랐나이다.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몰랐나이다. 입으로 안다 했는데 정말 주님 몰랐습니다. 죄를 알면 알수록 은혜가 더했어. 죄사함이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가 더함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눈이 떠진 자예요. 우리 눈이 잘못 떠지면 실족을 하는 거예요. 바로 떠져야 바른 길을 가요. 우리 안에 분명하게 분별이 되시죠? 율법적으로 눈이 많이 떠졌었구나. 은혜의 눈이 아니었구나. 이제 이 눈을 빛 가운데 은혜의 눈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말로만 함께하는 것이라 진실로 함께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26절로부터 발에 대한 말을 해. 내 발이 행하기를 잘 살피라 라는 말을 합니다. 눈이 바로 떠지면 이 발의 행보가 제대로 발을 내딛겠죠.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했을 때 이 평탄하게 했다는 게 우리가 어떻게 길을 평탄하게 해요? 이 말은 잘 살피며 평탄하게 해라 이거예요. 잘 살펴서 무슨 말이에요? 눈이 떠져서 내 길을 잘 살펴보면 여긴 피해야 되겠구나. 여기는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내 가는 길이 평탄하게 갈 수 있죠. 피하니까. 죄의 길을 피하니까. 구렁텅이에 넘어질 길을 피하니까 나의 가는 길이 평탄한 거예요. 중요한 건 눈이 제대로 떠져야 길이 평탄한 거예요. 근데 나의 가는 길이 안 평탄해. 그만큼 내가 눈이 멀어 있어서 보지 못하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 사건을 통해서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딱 대기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여서 가서 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코닥 넘어져서 아구 아파 넘어졌을 때 그때서야 아 나 넘어졌어 주님 넘어졌어요. 눈이 바로 떠져서 영적으로 눈이 떠졌으면 분명히 그건 피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딱 도사리고 있어도 보이거든요. 너 이거 가지고 지금 나 넘어뜨리려고 그러지 웃기지 마 하고 간단히 이겨버리면 넘어가면 안 넘어지잖아요. 그러니 내 눈이 잘 떠져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안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눈이 정말 떠져 있게 이 말씀이 내게 잘 적용이 되어지느냐. 그러면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내 가는 길을 든든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이 떠지면.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우리의 가는 길에는 반드시 모호의 가이드를 받아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어지고 내 길에 빛이 되어져야 돼요. 내 발에 등이 있다면 항상 밝아서 발을 디딜 때 절대 실수하지 않아. 내 가는 길에 빛이 있다면 늘 말씀이 나의 가는 길에 나의 인도자가 되어진다면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7절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그러니까 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절대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저 사람이 말하는 거에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 귀가 듣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내 귀가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눈으로 분별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실하게 지켜져 있으니까 입으로 말도 말씀에 의해서 말하고 눈도 말씀에 의해서 분별하고 그러니 내 발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가 없이 평탄하게 그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절대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데 그것이 바로 공의의 말씀인 십자가에 도더라.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사함 받았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이 말씀을 딱 주입을 시켜서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사함 받았어. 그러면 그 말씀은 그대로 내 말씀인 거예요. 그대로 입으로 선포할 수 있는 내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내 말씀인 거예요.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나요 안 나요? 힘 나죠? 내가 뭔가 주님한테 의를 보이려고 할래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의를 기대하지 않으시니까 너무 좋아요. 나는 은혜 주신 것만 받아서 누리면 되고 믿고 선포하고 그러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부 나에게 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때로는 찔리고 아파요. 때로는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잘라버려야 될 건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아야 될 건 붙잡아야 되는 거죠. 잘라버리고 붙잡고 오직 그 십자가, 십자가의 길로만 가는 거. 그러니 매일 죽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말은 아, 말씀으로 내 생각을 잘라버리는 거구나.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가는 거구나. 그럴 때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말씀이 나의 가는 길에 빛이 되어지는데 공의의 말씀 앞에서 나는 항상 선악간에 분별해야 돼. 그럴 때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 진실로 십자가의 말씀, 공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만 바른 길,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악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 말씀을 십자가에 죽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씹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생각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생명의 길인 십자가 길을 간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는 거. 그래서 철저하게 내 생각과 내 길은 못 박으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거해서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묻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물고기를 잡을 때도 우리가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풍랑이 일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내밉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갈렙이 나아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갈렙은 이미 약속을 가졌거든요. 주님이 주리라 그랬어요. 네가 받는 땅을 주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하여 내가 나아갑니다. 그러니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능히 얻을 수 있나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셔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 주님은 나의 하나님,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다 주기까지 그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생명을 주기까지 날 사랑하시는 분 믿으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실 걸 믿음으로 받아 선포하며 우리 귀를 말씀에 기울이셨으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시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내 눈이 말씀에 의해서 떠지고 나의 가는 길이 잘 보고 평탄코 굳건하게 잘 가도록 매일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 떠나서 살 수 있어요? 기도를 떠나 살 수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 이 생명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에 도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오늘도 나를 주장하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해된 많은 말씀들이 있죠. 이 말씀들을 이렇게 수정을 시켜주셨으니까 잘 분별해서 바른 말씀으로 이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